매치 출발하겠습니다. 박경태 서비스. 2구부터 강하게 공격을 가져가봤던 정영훈이 포인트를 잡습니다. 지금은 뭐 살짝 실책성 서비스였다고는 하지만 와 정영훈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공격이었네요. 강한 탑스핀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이번에는 박경태가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들을 보면 어떠한 작전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좀 보여주는데 일단은 정영훈 선수는 시작부터 굉장한 공격력으로 선제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스코어는 1대1. 자, 짧은 레시브 받아내면서 플릭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일단은 뭐 박경태 선수는 조금은 지금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리시브도 무리해서 짧게 짧게 가져간다기보다는 길게도 찔러줘 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느낌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도 정영훈 선수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들어가려고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돌아서서 있었죠. 스코어는 2대1입니다. 바로 강한 백핸드. 잘 받아내면서 박경태의 수비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버텨주는 것들이 이거는 뭐 박경태 선수뿐만 아니고 이게 11 포인트 11점의 스코어를 전부 다 공격으로만 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디펜스로 됐을 때 분리했을 때 잘 버텨주는 저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박경태가 이 공 넘기지 못하면서 네트에 걸렸습니다. 이런 3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네트에 걸리면서 정영훈의 포인트. 정영훈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그 준비가 좀 더 늦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이번에는 정영훈이 다시 한번 득점을 합니다. 3-all. 정영훈 선수 확실히 그 초반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코스 공략이라든지 약간 이런 지금 이런 작전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박경태 선수는 지금 저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어떠한 작전들을 보여줄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강한 탑스핀. 정영훈의 득점. 정영훈 선수가 오늘 경기는 약간 본인의 스타일이랑 좀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맞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뭐 시작한 동시에부터 벌써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 포핸드 탑스핀만 몇 포인트로 지금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스코어는 4대3. 백핸드로 빈 공간 그대로 갈라놓습니다. 박경태가 얼어붙으면서 다시 한번 정영훈의 포인트. 이제까지 강공으로 갔다면 오히려 지금 3구 공격에서 오히려 강공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코스 변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경태의 서비스 득점. 근데 지금도 약간 박경태 선수의 서비스의 실책성이에요. 물론 정영훈 선수가 실책은 했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박경태 선수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서비스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한 점 뒤져 있는 박경태입니다. 백핸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정영훈의 득점. 스코어는 6대4. 근데 확실히 오늘 정영훈 선수 이 공격 가담력이 리시브에서부터 뭐 지금 이 첫 번째 게임 6대4까지 박경태 선수의 장점인 퍼포먼스가 있는 저런 공격력을 한 포인트도 못 봤거든요. 계속해서 선제를 잡아나가면서 물론 실점이 아닌 득점이 아닌 실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는 정영훈부터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시작할 때부터 벌써 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라는 거를 머릿속에 확실히 두고 진행을 한 시합을 들어온 느낌이네요. 한 점의 리드 정영훈. 길어진 랠리. 강공 싸움에서 결국은 박경태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탑스핀 대결을 펼쳐봤던 두 선수. 랠리를 하다가 약간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또 박경태 선수는 여기에서 그 백핸드 탑스핀으로 다시 한번 반격해주는 서로가 이제 정말로 공수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했지만 마지막에는 박경태 선수의 저런 파워풀한 백핸드 탑스핀이 그게 또 먹혀 들어갔네요. 점수는 6-5이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보통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첫 번째 게임은 창과 창의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네, 창과 창의 싸움인데 첫 번째 게임은 지금 정영훈 선수가 좀 오히려 많은 공격으로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죠. 네. 백핸드 랠리. 포핸드로 바꾸면서 박경태가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네, 파워에서는 확실히 박경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하네요. 이런 랠리 싸움에서는
박경태 선수의 포핸드라든지 백핸드 탑스핀이라든지 이런 공의 구질, 파워는 박경태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정경호 선수가 좀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깊은 코스. 박경태가 이번에는 코스로서 득점을 만듭니다. 아 근데 박경태 선수는 지금은 뭐 공수 전환, 공수의 그 비율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서 박경태 선수가 두 점의 리드를 잡았고요. 스코어는 8-6.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용훈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길게 벗어나면서 연속 득점하는 박경태. 아, 이제는 약간 박경태 선수가 선제를 잡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정용훈 선수도 여기에서는 이제 공격을 잡다가 이제는 선제를 자기 못 잡다 보니까 약간 또 분위기가 죽는 그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런 걸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와, 다시 한번 강한 나이스. 공격을 풀어봤던 정용훈이었는데 박경태 수비력이 돋보입니다. 와, 정용훈 선수도 이런 작전들 좋았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 코스 선택이 조금은 아쉬웠고 박경태 선수는 그 밀리는 상황에서도 예, 그 코스를 잘 지켜서 지금 이렇게 득점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두 선수가 지금 너무 땀으로 범벅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치열한 첫 번째 게임부터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스코어는 10-6 박경태 게임 포인트. 바나나 플릭으로 포인트를 이번에도 박경태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네. 게임 포인트는 박경태고요. 첫 게임 정영훈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랩. 서비스 랩. 이번 공격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리시브를 뭐 무리해서 짧게 만들거나 그런 게 없네요. 네. 박경태 서비스 득점. 현재를 정영훈 선수가 잘 잡다 보니까 지금 포핸드 쪽으로 짧게 넣어주는 그래서 다시 백 쪽으로 가는 예, 저런 작전이죠. 작전이었습니다. 스코어는 3-1입니다. 예. 이번에도 길었어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정영훈의 서비스. 잘 받아냈어요. 박경태 득점. 지키고 있거든요. 스코어는 5-1이 됐습니다. 백핸드 플릭. 렛. 박경태의 서비스 랩. 스코어는 5-2. 자, 강한 탑스핀 걸어봤. 지금의 정용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스무스를 띄워줘야 합니다. 바로 스무스를 띄웠어요. 3구. 그러니까 저런 공격들이 허를 찌르는 코스들 파워도 중요하지만 에, 허를 찌르는 코스들이 머릿속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네트 맞고 살려냅니다. 자 어수선한 상황에서 포인트를 올리고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한 점 차. 자, 이 다시 달아나는 박경태. 점수는 두 점 차. 정용훈의 서비스. 오. 백핸드 코는 7-6입니다. 네트 맞고. 두 선수의 집중력. 결국은 박경태가 포인트를 잡습니다. 바로 공격을 가져갑니다. 공격시켜주고 있거든요. 스코어는 9-6. 강한 대가수와 매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10-6. 이번에는 정영훈의 선제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서현도 감독이었고요. 렛. 타임아웃 이후에 정영훈의 서비스 렛이었습니다. 점수는 10-7. 자, 강하게 백핸드 밀어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고민해보아야 할 숙제입니다. 서비스 득점. 렛. 결국 이렇게 첫 번째 매치가 끝이 납니다. 아 정말 이 리그를 하면 할수록 뭐 정용훈 선수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박경태 선수의 초반의 리그와 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